넌 누군가의 유일한 딸 친구도 언니 혹은 동생 제 누군가의 소중한 딸 연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 우리 누군가의 전부이며 남자의 소중한 일부인데 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왜 누군가는 손가락질마다 마땅하게 되는 건데 똑같은 잘못도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고 왜곡되며 누구 용서받고 보호받을 때 금치껏 지지 못하면 혼자가 되는 삶을 약한 놈은 늘 입닥치고 살고 있는 건데 왜 나는 점점 당할 때 어디도 얘기 못한 채 살아낸 건데 돈이 성공의 잣대가 되고 성공이란 말은 틀을 만들며 지우리가 편견을 낳아되며 들릴 게 없다고 손을 들어주네 but What's the point of ruining each other's life? 감사합니다.